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FST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FST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잠깐입니다만, 신고가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죠? 여기 오늘 찍었던 고점이 고가가 얼마예요? 38,550원이었죠? 저 앞에 고가가 39,450원. 결국 일단 이 안에서 열심히 흔들어 봤자 니들이랑 엄청 그렇고 결국 39,500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이두 가지로만 보시면 돼요. 결국 긴 기간 동안 올라왔던 친구가 이렇게 쌍봉 맞고 밀릴 것인지 아니면 뭐예요? 여기서 잠깐 조정받고 다시 한번 39,500원, 4만원을 뛰어넘을 것인지 그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딱그두 가지의 시나리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만약에 39,000,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39,500원을 뚫고 올라갈 때,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FST가, 39,500원 신고가 돌파 못하고 쌍봉 맞고 밑으로 내려갈 때, 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네? 그거 말고 없어요. 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시면 돼요? 일단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한번 사볼까? 예. 네. 사볼까?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네.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된다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린. 두 가지의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버티면 어떡하죠? 되려 좋은 거예요. 예. 네. 어설프게 버티는 게 좋아요. 네, 어설프게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확실한 건 없잖아요, 지금. 네, 확실한 건 없지 않습니까? FST가 신고가를 간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그 누구도 못합니다. 네, 그 누구도, 그냥 세력만 알고,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애들만 알고 있겠죠.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애들만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 내부자가 아니잖아. 우리 세력이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 둬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위를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뭐 여기서 안갈 이유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어떻게 100%예요? 사놓고 대응이에요. 사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방의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걸 만약에 최저점 내가 오늘 진짜 극단적으로 얼마예요? 38,500원인가요? 38,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내 매수가가 진짜 재수없게 매수를 했는데, 최고점 매수를 했어. 전 그래도 이 종목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뭐예요? 한 번에 한 종목에 때려 박으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샀는데, 밑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서 어느 반등 구간에서 내가 덜고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 혹은 내가 최고점에 샀는데 좀밖에 안 샀어. 좀밖에 안 샀는데 올라가.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사서 내가 이만큼 사가지고 요 정도 수익 내서 내가 언제 돈 벌어와 같은 그런 굉장히 소란되고 코 풀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물론 아쉽죠. 조금밖에 안 샀는데, 조금밖에 안 샀는데, 올라가. 그러면 아쉽지. 아, 좀더 살걸. 그치만, 그거. 그러다가, 아, 그럼 내가 다음에는 한번 살 때, 제대로 한번 사야겠다. 그 종목이 꼭안 가요. 그 종목이 안 갑니다. 그 종목이 빠져요. 불변의 진리예요.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최고점에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엑시 전략을 짜면, 충분히 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비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못 팔고, 욕심 부려가지고 더 사고, 막. 내가 원하던 구간도 가격도 아니었는데.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뭐다?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다면 상승과 하락, 그 두 가지 가능성, 그 두 가지 시나리오만 가지고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만 포커스를 두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장중에 생각 바뀌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꼭 한번 세워두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TV 주도주 체험 오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종목 수익 실현하고 왔고요. 또 그 자리 두 종목도 채우고 왔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도주, 변동성 강한 종목, 재료 센 호재가 있는 종목에서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는 만큼 저희는 매주 25% 목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는 만큼 저희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FST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